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김용임 씨의 노래죠. 사랑님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임 씨가 워낙 이제 기교가 뛰어난 그런 가수고요. 특히 이 노래는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이 국악풍의 노래가 이렇게 전면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구성진 그런 가락이 좀 돋보이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 바로 이 노래를 멋지게 부를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멜로디를 우선 한번 살펴볼게요. 몇 굽이 돌고 돌아 사랑님을 보았을까. 자,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우선 딱 듣기에 굉장히 그 우리 국악풍의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네, 이 정서가 물씬 풍기고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창법에서도 네, 좀 이렇게 꺾는 목이라든지 또 구성진 그런 가락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기교를 많이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게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김용임 씨도 굉장히 기교가 능한 가수라서 이 노래에서 국악풍의 기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노래의 최고의 높은 하이라이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복부의 힘을 그만큼 많이 든든하게 받쳐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복부의 힘을 거의 한 네, 90에서 100 정도 좀 미리 받쳐놓고 시작하는 것이 네, 만수무강의 지지당이 없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그 기교적인 그런 노래, 네, 기교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노래일 때는요. 감정 위주의 노래보다는 네, 기교 위주의 노래일 때는 이 음색깔이 두꺼운 것보다는 얇게 만들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얇게 만들어라 그래서 목을 힘을 있는 대로 주어가지고 얇게 만드는 것은 네, 소리가 거칠기 때문에 필요가 없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개방음, 네, 이 콧망울 쪽에서 소리가 개방돼가지고 나오는 소리. 예를 들어서 몇 굽이 이런 목소리하고 조금 더 소리의 중심이 개방이 되면서 몇 네, 개방이 되니까 맑아지죠. 그죠? 그래서 몇 굽이 어때요? 아까 두꺼웠던 그 목소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목소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교 위주의 노래일 때는 이와 같이 이 발성의 중심점이 우리가 흔히 음정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음정 포인트가 한 옥타브 위로 올라가줘야 됩니다. 몇 올라갔죠. 그죠? 네. 몇 네, 이와 같이 네, 이 콧망울 양쪽에 비강공명을 이용하는 그런 개방음, 그러니까 인후상부성의 개방음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자, 요런 소리를 얇게 낼 수만 있다면은 절대 목을 누르지는 말고요. 네, 콧망울을 열어서 코를 열어서 이렇게 내는 그런 인후상부 개방음이라면은 더욱더 좋겠죠. 자, 몇 굽이 자 여기서 몇 네, 몇자 밑에 치오자 받침으로 해가지고 소리가 살짝 끊어지면서 굽자로 다시 타고 넘는 그런 느낌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굽자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되겠고요. 자, 구 세 개 구 꺾는 목이죠. 그죠? 네, 꺾는 목일 때는 그 음을 네, 꺾고자 하는 음정에서 한 음을 위로 올려라 내려라. 그래서 구 이렇게 원래 됐던 것이 구 이렇게 꺾어지면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굿자 하나를 구 세 음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따라오는 이동하는 음정 우 네, 이렇게 해서 두 개, 셋 더하기 두 개, 이와 같이 삼 더하기 두 개로 이루어지는 그런 다섯 개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 트로트, 정통 트로트의 기교 위주의 노래에서 흔히 네, 상투적으로 나오는 그런 기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섯 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공식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포뮬라. 네. F-O-R-M 그 다음에 U-L-A 포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식구. 네, 상투적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 다섯 개짜리는 정통 트로트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또 가장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표현을 할 때는 의뢰에 그냥 다섯 개가 공식처럼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공식구를 준 것이죠. 몇 굽이 자 이렇게 꾸 세 개 우 두 개 이렇게 다섯 개를 줄 때는 네 복부를 짧게 다섯 번을
같이 붙여주겠습니다. 몇 굽이 돌고 돌아. 네. 돌고 돌. 자, 그러면은 몇 번 복부 힘이 처진다면은 돌 하나, 고 하나, 도. 네, 여기서 헛헛헛. 네. 이동하는 음정만큼 복부를 짧게 짧게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라, 그냥 심심하니까 라. 네, 꺾으면서 뒤집는 목을 하나 주었습니다. 라, 아까 조금 전에 그랬죠. 꺾고자 하는 음정에서 한음을 위로 올려라 내려라. 이것이 꺾는 목이다. 라, 에다가 뒤집는 목. 라, 네, 두 번째 음에 라, 올라가는 음에다가 뒤집는 목을 줍니다. 라, 라, 이렇게 되죠. 자, 연결하면은 돌고 돌아. 어때요? 이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쿵. 사랑님을 보았을까. 자, 사랑님을 물. 이 노래의 가장 매력있는 부분이고 특징적인 그런 멜로디 진행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보통 일반적인 그런 어떤 음정 진행에서 선율 진행에서는 잘 보지 못하는 그런 특이한 진행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자에다가 복부힘을 두 번 짧게 톡톡 쳐주겠습니다. 을, 네, 사랑님을, 사랑님을, 네, 을, 이렇게 반 꺾는 목을 주었습니다. 보았을까, 까까, 뒤집으면서, 네, 꺾는 목 사용했죠. 자, 사랑님을 보았을까. 다음에, 쿵. 새벽 안개. 자, 벽자를 꺾어줬죠, 그죠? 새벽. 꺾고자 하는 때는 그 꺾고자 하는 벽자를 위로 올려라 내려라. 그래서 벽자 하나를 세 개로 벽 세 개로 만들어줍니다. 새벽 안개 쿵. 이슬 되어 이슬슬. 네, 역시 꺾어줍니다. 슬자를 꺾을 때는 슬을 올려라 내려라. 그 다음에 되 두 개로 붙었죠. 자, 그럼 조금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거 앞에 세 개 그 다음에 뒤에 두 개가 붙은 것을 뭐라고 하더라? 그렇습니다. 공식구라고 한다 그랬었죠. 네, 포뮬라. 그래서 여기도 공식적으로 다섯 개가 붙은 것입니다. 이슬 되어. 자, 이 밑에다가 뒤에 있는 슬자의 초성 글자 시옷을 비춰와가지고 네, 빌려와가지고 카피를 해옵니다. 이, 네, 딱 끊어지게 만들어주고, 슬, 꺾어줍니다. 이, 슬, 되어, 여, 여, 역시 꺾으면서 뒤집는 목, 조금 아까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쿵, 아라리 맺혔구나. 아라리 맺까지 한 음질로 잡아주고, 쳤구나. 네, 그냥 쳤구나 하면 미끄러지죠. 그래서 이럴 때는, 쳤. 첫, 이게 뭐냐면 배를 헛헛 두 번 강하게 톡톡, 네, 마치 물고기가 낚싯바늘 입질하듯이 그렇게 톡톡 쳐주고 지나간 것입니다. 쿵, 아라리 맺혔구나. 나, 역시 꺾으면서 뒤집는 목, 나에다가 나, 나, 네, 뒤집는 목을 줬습니다. 이 노래는 유난히 꺾으면서 뒤집는 목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꺾는 목 더하기 뒤집는 목. 그 다음에 이제 후렴 구절로 넘어갑니다. 쿵. 한올 한올 타는 가슴 어디에 둘까. 자, 여기는 편안하게 소리를 내주기 위해서 속감정을 그냥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쿵. 한올 한올 타는 가슴 어디에 둘까. 자기의 타는 가슴을 온 동네방네 듣는 사람들 막 왜라고, 네, 들으라고 확성기를 들고 뭐 나는 가슴이 이렇게 막 타요. 그냥 석탄 백탄이 타는데 내 가슴이 어떻게 이렇게 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네, 떠들고 다니면은 네, 이게 온 동네 무슨 망신이랍니까? 그죠? 네, 그래서 님으로 인해 가지고 타는 가슴은 나 혼자 타야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사기는 자조적인 그런 독백조로 얘기를 합니다. 쿵. 한올 한올 타는 가슴 어디에 둘까. 그 다음에 쿵. 그리운 맘 사랑해졌네. 여기는 이제 점점점 고봉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언덕이니까 점점점 소리를 좀 높이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성량을 한 70에서 80 정도쯤 이렇게 올려준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쿵.
그리운 맘, 그리운 맘, 운 이렇게 써 떨어뜨리는 것은 활강법 런다운이라고 합니다. 쿵, 그리운 맘, 왜 여기서 크자에다가 호흡을 실어주느냐 하면은 네, 안타까운 그런 그리운 마음이라고 하면 안타까움이죠, 그죠? 한번 그리워가지고 기다려보세요. 네, 그거 정말 네, 밥도 못 먹고요, 잠도 오지도 않고요, 네, 모든 것이 헛것이 다 보인답니다. 소리만 들리면 님 발자국 소리인가, 그 다음에 뭔가 어른거리기만 하면 어, 님이신가, 이렇게 환각, 환청 이런 현상이 온다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실어줘야 되겠죠. 쿵, 그리운 마음, 그리운 맘, 사랑이 전네, 사랑이 끊는 목, 전 두 개로 또 이동하는 음정. 그래서 세 개 더하기 두 개는 아까 뭐라 그랬더라? 그렇습니다. 빙고. 네, 공식구. 이제는 여러분은 공식구의 대가가 되는 겁니다. 네, 이 공식구는 정통 트로트에서 가장 많이 빈번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구를 모르고서는 트로트를 논하지 말라. 네, 이런 얘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운 맘 사랑이 전네. 네, 네 자에 뭐가 기술이 걸렸나요? 아까 우리가 이 노래에 가장 많이 쓰이는 꺾으면서 뒤집는 목. 네, 그래서 네, 네, 네 이렇게 뒤집는 목과 그리고 꺾는 목을 같이 합성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부의 힘을 딱 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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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아 하나 잡아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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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를 다시 한번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냥 연결하게 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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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소리가 무르게 돼요.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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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광석화처럼 꺾어 지나갔네요. 네, 역시 꺾는 목이었습니다. 네, 뒤집는 목을 하나 주고 역시 다시 시작하는 느낌. 뒤에 거는 꺾었죠. 네, 정광석화처럼 아주 빠르게 꺾는 그런 기법입니다. 역시 꺾으면서 뒤집는 목. 그 다음에 쿵. 안타까운 내 님이여, 안타까운 운. 이렇게 갑자기 밑에서 위로 툭 뛰어서 오르는 것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깡청하고 뛴다 해서 도약한다, 도약한다, 도약 음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도약하는 음정일 때에는 그냥은 도약이 안 될 것 같고 뭔가 미천 투자가 있어야 될 텐데요. 어디에 투자를 할까? 아, 그렇습니다. 배를 톡 쳐서 밀어 올려줍니다. 그래서 반동을 이용하는 것이죠. 쿵, 안타까운, 안타까운, 우운, 우웃, 우운, 우웃. 네, 이렇게 배를 톡 쳐서 올려줍니다. 안타까운 내 님이여, 내 님이여, 내 내려오는 것은 활강법. 내 님이여, 여, 역시 꺾는 목과 그리고 뒤집는 목을 합성한 것입니다. 자, 안타까운 내 님이여, 둘, 셋, 넷. 그 다음에 저 구름에 몸을 실어 둥실둥실 띄워볼까. 자, 요거는 우리가 우리 그 국악기로 얘기하면은요, 뭐 가야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금은고라든지 네, 이런 현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줄을 뚱 따당 땅 뚱 땅 뚱 땅 하는 이런 이제 느낌을 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뚱 따당 땅 뚱 땅 따당 네, 이런 느낌인데 보통 우리가 국악기를 이렇게 현악기를 연주를 할 때는요, 이렇게 그 연주하는 그 선을 잡은 현을 잡은 손을 이렇게 떨어가지고 네, 소리를 덩 따덩 덩덩 덩덩 덩 이렇게 네, 떨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연주법을 사용하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냐면은 현을 가지고 논다 해서 놀릴 농자 놀려 먹는다 놀린다 네,
꼭두각시를 이렇게 놀려 먹는다. 뭐 이래와 같이 놀린다는 농자에다가 그 다음에 줄 현자를 써서 줄을 놀려 먹는다 해서 농현 기법이라 합니다. 농현. 그래서 이 농현법을 바로 우리가 음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연기를 해주는 거죠. 저 구름에 몸을 실어 둥실둥실 띄워볼까 이렇게 하면은 그 농현 기법이 나오질 않죠. 그래서 저 구름에 몸을 실어 네 저 구름에 몸을 실어 둥실둥실 띄워볼까 둥실둥실 띄워볼까 이렇게 하면 띵따당당 띵띵당당 이런 농현 기법의 그런 어떤 효과가 창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 앞에서부터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안타까운 냉님이여 둘셋넷 저 구름에 몸을 실어 동실동실 띄워볼까 네 이렇게 효과를 주게 되면은 역시 농현에서 나오는 그런 우리 국악의 고유한 맛이 이 노래의 창법으로 실리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다가 하나 좀 기법을 좀 더 국악적인 그런 기법을 더 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여기에 저 구름에 몸을 실어 네 이와 같은 피드백을 하나 붙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그 뒤에 둥실둥실이 바로 물고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꼬리가 길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앞에서 충분하게 호흡을 해주고 들어갑니다. 안타까운 냉님이여 저 구름에 몸을 실어 동실동실 띄워볼까 네 이와 같이 하게 되면은 네 피드백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농형기법도 사용하고 네 이래서 아주 상당히 국악적인 그런 효과가 많이 드러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둥실둥실 띄워볼까 그 다음에 저 바람은 내 맘 알까 저 바람은 할 때 앞에 첫자의 반박자를 앞에 쉬는 것은 리듬에 어떤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작곡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비워놓은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반박자 쉬는 것을 좀 효과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훨씬 노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바람은 내 맘 알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까짜의 내성모음 아에다가 복부임을 100 내지 120%를 붙여서 쭉 복부로 밀어줘라 그래야 내 맘 알까 네, 이와 같은 네, 삑사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음 부위에서 삑사리가 나는 것은 결국은 복부의 힘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본디음에다가 복부임을 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복부임에다가 본디음에다가 복부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성 모음에다가 내 복부임을 줘야만 비로소 체중이 제대로 실리는 그런 고음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고음 불가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바로 이런 점들을 개선을 하는 것이 가장 치료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 바람은 내 맘 알까 쿵 먹물 같은 그 다음에 희내의 심정 그렇죠. 네 지금 기다리다가 또 흘러가는 저 구름에다가 내가 몸을 실어서 차라리 내 이 안타까운 님을 내 마음에 님을 그냥 직접 내가 구름이 돼서 찾아가 볼까 네 뛰어가서 자 그리고 저 불면서 지나가는 저 바람은 내 마음을 알까 참 이 세상에 한올한올 타는 내 이 가슴 그리운 이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고 더더구나 그 대상인 그님이 나를 내 이 타는 마음을 몰라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은 안타까운 내 님이여 왜 나를 이 마음을 몰라주나 차라리 구름에다 몸을 실어서 내가 둥실둥실 뛰어볼까 나를 바라보게끔 저 바람은 내 마음을 알까 그리고
이렇게 애타는 마음에 그렇죠. 모든 것이 까맣게만 타게 되는 거죠. 네, 내 가슴도 타고 내 몸도 타고 그리고 이 온 세상도 타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까맣게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먹물같이 다 까맣게 타버린 것이겠죠. 먹물 같은 자 먹물 물 뭐죠? 네 끊는 목이었습니다. 먹물 같은 이내의 심정 네 여기서 이내의 심정 이렇게 똑같이 균등하게 가도 되지만은 네 내가 애타는 내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속감정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내는 네 소리를 조금 크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네 나한테 끌게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 왜 그래 왜 하고 싹 돌아볼 때 심정 아니야 하고 자기 혼자서 독백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절제를 해주는 것 이런 것이 하나의 맛을 내는 기법입니다. 음악적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대조 효과 컨트라스트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내의 심정 똑같은 것보다 이내의 심정 이렇게 안으로 감아주는 것이죠. 절제 이내의 심정 정 이왕이면은 꺾으면서 뒤집는 목을 정자에 담아주는 것도 좋겠네요. 그 다음에 쿵 사랑님은 아시려나 요건 아까 우리 설명했죠. 네 알알이 맺혔구나 하고 똑같다고요. 네 사랑님은 아까지 한 음절 주고 시 요거는 더 깊은 맛을 주기 위해서 복부를 톡톡 두 번을 네 톡톡 네 끊어서 실어줬습니다. 시련나 꺾으면서 뒤집는 목 사랑님은 아 시련나 자 여기서 아 밑에는요 그 다음에 오는 시자의 초성 글자 시옷을 받침으로 빌려와가지고 아 네 하고 끊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사랑님은 아시 아시 타고 넘게 되는 거죠. 아시려나 참 말이 곱습니다. 그죠? 네, 님도 여러 님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랑님이라 참 굉장히 고운 님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님에는 고운 만큼 또 내가 그린 만큼 그렇게 호흡을 살짝 실어서 안타까움을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랑님은 이래야지 사랑님은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님이 아니죠. 사랑님은 아시려나 네 이렇게 정결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네요. 국악풍의 그런 어떤 효과를 멋지게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재 네 사랑님을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이 국악풍의 그런 어떤 기교 네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완전히 이 노래로 날개를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부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